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1% 넘게 하락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코스피가 이번 주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다가 장중에 또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중 무역 합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투심에 양시장은 더욱더 하락세를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과연 이제 남은 한 하반기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두 달 조금 적게 남아 있는데 이제 2019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민박사 민경무 대표 그리고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하시면서 그래도 내려가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챙겨가는 시간 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식 훈민정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뭐 거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지금 힘이 없는데 우리 전문가님 혹시 재밌는 얘기 아는 거 있으신가요? 사실 뭐 재밌는 얘기는 뭐 많이 있겠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무거울 텐데 예, 재미있는 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 일단은 저는 그래도 재미있는 얘기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또 이렇게 잠들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어야 또 행복한 꿈들 끝이니까 제가 일단은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사람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 가장 나갈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나갈 때 화장실 가기 직전에. 너무 현실적인 대답이신 것 같은데 철들 때. 아, 철들 때. 이해하셨어요? 아, 더 썰렁해진 것 같은데 시장은 안 좋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도 힘내시고 내일 시장 조금 더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물론 마음은 무거우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래야지만 조금 기대가 없어야지만 또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저희 함께 한 시간 동안 또 해주시면서 힘을 좀 내시고 내일장 대비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태원 전문가의 주식 훈민정음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지 카톡방은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검색하시고 입장하셔서 무료로 오늘도 궁금증들 남겨보시고 또 해답까지도 챙겨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민박사 민경무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일단 오늘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보고요.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예, 밥은 먹고 다닙니다. 네, 다이어트 잘 되고 계시죠? 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습니다. 네, 일일 일식 계속 잘 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 지수에 대한 생각은 너무 갖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종목이 한 바퀴가 돌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종목이 몇 바퀴 돌았다. 모두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고 오를 만한 게 없다. 이제 순환매에서. 그래서 종목이 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지수가 밀리면서 종목들이 모두가 속절없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지수가 밀리더라도 새로운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살아서 움직였을 텐데 몇몇 개는 그렇게 보였지만 대다수는 속절없이 무너진다. 얘기는 이번 지수 바닥을 찍으면서 상승하면서 웬만한 테마나 이슈 종목들은 모두가 다 알고 그리고 또 기회도 줬다. 매수매도 기회.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힘을 잃어가는 형국에 지수까지 밀려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안 좋았다. 지수는 당연히 심하게 안 좋았고요. 근데 오늘 주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심하게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덩달아서 내리는 쪽에 가세해 주면서 시장은 밀렸고 코스닥은 꼭 보면 코스피에서 주도적으로 외국인이 팔지를 않으면 아니 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코스닥에 힘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모르지만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을 하락하게 한 주 요인은 기관이다. 근데 기관이 코스피에 힘을 못 쓸 땐 코스닥에서 힘을 좀 쓰고 특히나 하락 쪽의 코스닥은 기관이 대다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오늘은 매수 주체가 전혀 없이 매도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밀렸는데 내일도 그런다면 시장은 밀리겠죠. 근데 이제 자율 반등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부터 밀리게 되면 길게 잡아야 목요일과 금요일이 남았는데 시장이 밀리더라도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반등의 연속성상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하고 내일 흐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오늘 분위기를 내일 이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전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관이 뭐 새로운 매수세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시장 양쪽 시장은 어렵다. 근데 저는 지수에 대한 걱정보다는 종목에 대한 걱정인데요. 이번에 조정이 끝나면 새로운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뭐 소위 얘기하는 선수들이 얘기하는 세판짜기가 시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테마나 이슈를 갖고 있었던 애들은 시기상에서 거기서 상승이 어렵고 이제 새로운 종목군에서 나올 텐데요. 신규 종목 조금 봐야 되겠고 총선주라고 얘기하는 정치 테마 종목도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지열병도 좀 지켜봐야 될 테마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렵지만 몇몇 개 이번 지수 바닥을 찍으면서 종목들이 새롭게 이제 모양을 추스러 나갈 거로 보기 때문에 남은 이틀 동안은 좀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향후 시장의 상승을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아니요, 저는 상승장이 맞다라고 분명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얘기하는 건 종목을 집중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종목이 재미없어졌다. 종목에서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 우리 새로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을 한번 이번에 잘 판단을 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위기가 어제 조금 하락하고 오늘 심하게 더 하락했거든요. 이틀 하락했다고 해서 엄청난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시장에 있어서 이 정도는 당연한 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심적으로 밀리지 말고 시장에서 냉철하게 다음 수익 낼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고민해보는 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 주셨고 다음 주 시장에 일단 희망을 좀 걸어보자라고 하시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오늘 마감 시황 그리고 내일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도 이제 딱히 시장에 없는 것 같고 오늘 그래도 그 구충제 복용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가 좀 상태가 호전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구충제 관련주에서 상승세가 좀 나왔고요. 유엔젤도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몇몇 좀 올라갈 이슈가 남아있는 테마들을 살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박사를 만나고 온 사이에 샵 4989번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민이 있으신 종목들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골머리를 앓으셨는지 우리 또 이태훈 전문가가 싹 낫게 해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프로스테믹스입니다.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그나마 8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은 이후에 그나마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이 자리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500원 장대 양봉 나온 이후 반차가 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 4,500원 돌파한다면 5,500원까지도 충분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매수가가 5,700원이시니까 4,000원대 네, 지금 자리에서 뭐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3,600원, 3,700원 정도 짧게 대응하시고 반등 시 5,500원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아모텍입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바닥 찍고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승 돌파하기 이전에 저항받았던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매수가가 25,400원이면 단기 고점 부근인데 일단은 뭐 25,000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3만원 잡고 대응하시되 만약에 밀리면 22,000원 손절가 잡고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컴퍼니 K입니다. 컴퍼니 K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파동 한번 나오고 저점을 쭉 끌어올리면서 21선을 타고 가다가 21선 무너지니까 급격하게 밀리면서 최근에 이제 8,00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자리인데 매수가가 11,790원 상당히 좀 높은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등 한번 나오면 1차적으로 한 10,500원 정도 반등 시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밀린다면 7,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국 테크놀로지입니다. 한국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 500원 대비해서 주가가 3배 이상 이미 올라온 상황 올라온 상황입니다. 전고점 돌파하면서 최근에도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장대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조금 실렸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흐름은 나쁘지 않다. 최근에는 거래량이 점차 감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매수가가 1,480원이면 충분히 수익권이다. 뭐 1차 목표가 한 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1,650원 이탈 전까지는 홀딩, 이탈하면 전량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남화산업입니다. 남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테마주로 최근에 뭐 상한가 기록하고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고가에서 크게 안 밀리고 도지 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매수가가 15,900원이시면 마찬가지로 좀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절가 14,000원은 반드시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17,0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다섯 가지 종목 봐드렸습니다. 잠시 뒤에도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은 이태원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통해서 계속되니까요. 샵 4989 이용하셔가지고 고민 있으신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빠르게 문자로 남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스택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이태원 전문가께서 꼽아온 키워드는 어떤 내용인지 일단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미국 상원 홍콩 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당연히 이 주제겠죠. 업종은 방산 대두 희토류 관련주를 다시 볼 거고요. 종목은 빅텍과 샘표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죠. 사실 오늘 시장이 더 깊게 조정을 받았던 원인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 홍콩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고 네. 참 고마운 소식이지만 중국에서 지금 강하게 규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합의가 힘겹게 그래도 좀 끝이 보이나 싶었는데 네, 네. 지금 당분간 좀 시장에 또 한번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네. 이슈부터 자세하게 좀 풀어주실까요? 네. 자, 최근에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다우 지수 그리고 S&P 500은 약간 밀렸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 역시 뭐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물론 뭐 단기 고가권이었기 때문에 큰 상승보다는 강보합권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조금 줄여 나갔지만 그래도 뭐 사상 최고치라는 이러한 예, 기록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요인 뭐 미국 시장의 사상 최고치의 가장 큰 요인 뭐 IT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유가 바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단계 협상이 곧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의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 물론 뭐 여기에는 미국 경기가 뭐 생각보다는 좋다. 그리고 3분기에 실적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뭐 투자 심리를 조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미중 간의 협상일 겁니다. 이제 뭐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만 결정이 되면은 거의 뭐 협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들이 계속 나왔는데 자 물론 뭐 시진핑 주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벼랑 끝 전술을 이용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시장은 그에 속지를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네 이제 홍콩의 인권법에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서 또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가 된 이후 오늘 상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하원과 상원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자, 이제 열흘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 이게 발효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우리 이제 홍콩에 대해서, 뭐 홍콩이 아닌 중국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반발을 하고,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 통과되는 순간 우리도 보복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올해 뭐 상반기, 즉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시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고, 어떤 업종 뭘 빠졌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습니다. 뭐 아시아권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빠졌으니까 수급에 대한 영향도 물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될 트럼프가 서명하는 기한인 10일 동안은 계속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시장이 영향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또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었던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가 미국하고 중국이 다시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 어떤 종목들을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슈에 맞는 종목들을 몇 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종목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첫 번째 빅텍부터 좀 살펴볼게요. 방산주인데 이 종목이 오늘 이 소식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한 건가요? 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서로 이제 무력 시위를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뭐 우려, 우리에게는 우려지만 기대감이죠. 이제 방산주들에게는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산주, 북한이 뭐 미사일을 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했을 때 항상 움직였었던 종목, 바로 뭐 빅텍, 스페코, 퍼스텍, 그리고 뭐 LIG, 넥스원, 이러한 종목들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중에서 네, 뭐 대장의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빅텍을 딱 꼽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빅텍 같은 경우에는 방위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민수 사업이라고 하는 민간 사업, 최근에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방산 산업 쪽에 본다 그러면은 방향 탐지 장치, 그리고 이제 피하 식별기, 그리고 군용 전원 공급 장치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즉 전반적으로 방위 산업청이나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 시스템 이러한 이제 방산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계신 분들 따릉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이제 공공 자전거 임대하는, 이제 임대해 주는 자동화 서비스 사업을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방산 쪽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방산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피하 식별 장비 부분에서 본격적인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 시스템을 대상으로 718억 원 규모의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역대 이제 빅텍의 가장 많은 그러한 수주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전에도 역시 뭐 190억, 200억다라는 수주도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만큼 이 피하 식별 장비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군에서 발표를 한 부분들,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향후 5년 동안, 내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291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이제 국방비를 증액을 한다. 이에 대해서 역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흔히 이야기하는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빅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뭐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서 14%대의 가장 방산주 중에 강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과거의 흐름들을 보시면 역시 캔들이 뭐 지속적인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파동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좀 뾰족하고 그리고 빠르게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캔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되지 이 기업은 절대 뭐 실적 대비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거나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거나 그러한 기업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이제 신경전이 지속이 되면서 이에 대한 방산주들의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늘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상장돼 있는 주식수가 2,500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무려 4,100만 주나 터졌기 때문에 충분한 오늘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적인 파동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주 중에서도 대장주 빅테크를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을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미중 협상이 좀 될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서 이 무역 분쟁 관련주를 손절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네. 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두 번째 종목 바로 보죠. 샘표. 네, 샘표 식품을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까 뭐 업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업종 바로 뭐 방산 그리고 이 대두 관련주들 그리고 희토류 관련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대두의 업종 대두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샘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실 만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식품 제조, 가공 그리고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대부분의 장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연두라는 이러한 제품들이 상당히 좀 히트를 치면서 많은 매출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점차 이제 고조됨에 따라서 이 대두의 원가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 미국에 생산하는 대두 중에 3분의 1이 중국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러한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중국 역시 이 대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리고 수입을 제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대두의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려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원재료 가격이 싸지면 역시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식품 기업들이 좀 부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식물성 육류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지난 5월 달에 미국의 대표적인 식물성 고기를 제조하는 업체 비욘드 미트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지속적으로 육류보다는 이러한 대체육, 식물성 육류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효 전문 연구소를 확보를 하고 있고 여기서 대체식품에 대한 개발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부각을 받으면 또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았고 역시 뭐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대두 가격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파동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매출액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흐름들도 나쁘지 않고 최근에 뭐 3만 원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만큼 만약에 뭐 3만 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크게 무리 없이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대두 관련주 중에 대표주 샘표를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꼭 테마주로만 보지 않으셔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죠. 일단은 내일도 좀 부각을 받으면서 이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쏠릴 것 같은데 세 번째 종목, 네. 유니온 머티리얼 좀 볼게요. 네. 희토류 관련주로 상한가도 갔던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유니온 그리고 네.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렇죠. 근데 머티리얼즈가 네. 더 잘 가더라고요. 네, 그는 이제 그때 그때마다 좀 대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다른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이제 페라이트 마그네트 그리고 이제 세라믹 등을 제조를 하는 업체인데, 페라이트 마그네트란 뭐냐? 흔히 보는 이제 우리 모터나 아니면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간 자동차나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 그 모터 안에 보시면은 자석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 자석을 우리가 페라이트 마그네트라고 하는데, 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 히토류에 대한 좀 중요성이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복카드로 중국 정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 우리는 히토류를 너희들한테 수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맞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히토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제 본 제품의 가격이 인상을 하게 되면 대체제들 가격 역시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중국에서 네 전 세계에서 이제 판매되는 히토류 중에 뭐 생산되는 히토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산되는 히토류 중에 95%가 지금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 조금씩은 다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채취하기 위한 그러한 장비라든지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가 거의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 이 히토류란 거는 대부분의 가전 IT 기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히토류가 수출이 제한된다 그러면 미국의 IT 사업은 멈출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토류 같은 경우 뭐 올해 이제 2분기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으로 히토류 공장을 뭐 시찰도 하고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주가가 보시면 바닥권 이 2,500원 부근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속적인 횡보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오늘 뭐 주가가 그렇게 뭐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뭐 8%대까지 갔다가 지금 3%대 중반에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물 때도 요 3,100원대까지는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힘을 받으면 급등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히토류 관련주로 유니온 머티리얼을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홍콩 인권법, 미국 상원 통과에 따른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시에 좀 특징 있는 종목들 살펴봤는데, 세 가지 종목 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저희 주식 훈민정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다면 카카오톡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태훈 전문가의 카톡방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 주식 훈민정음 6글자 검색해서 입장을 하시면요. 무료 입장 가능하신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어떤 이야기든지 시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방에 참여하셔서 이태훈 전문가와 유쾌한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벌써 또 문자가 많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샵 4989번으로 연락 주신 분들 어떤 분들 있으신지 이태원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PR셀입니다. 자, SPR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두산 퓨어셀이 상장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 주가가 급등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가가 2만 560원이다. 그럼 역시 뭐 오늘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2만 원 자리를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2만 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18,000원 한 번 더 매수하셔서
1,000원에서 평단 낮추시고 1차 목표가 2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밀린다면 17,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경인양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소부장 중에 소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지지받아줘야 될 자리 8,000원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오늘 뭐 시장의 영향으로 약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매수가가 9,045원이시면 역시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15%니까 좀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도 충분히 네,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밀린다면 이 자리 이제 7,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9,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자, 최근에 뭐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지난달에 내일장 추천 공략주로 한번 드렸던 종목일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SK텔레콤과 합병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나왔고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도 밑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가가 13만원이면 충분히 수익권이신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1차 목표가 17만원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17만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좀 밀린다 그러면 15만원, 14만 5천원 이탈하면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유진테크. 유진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뭐 60% 이상 급등한 이후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급등 이전에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다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매수가가 16,000원이면 또 손실 구간이십니다. 비중 10%. 자, 역시 뭐 14,000원대 초반 정도면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 낮추시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1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 같은 경우는 5G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들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좀 딴 쪽으로 이제 순환매를 통해서 수급이 사실 좀 이탈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45,000원 만약에 이탈되면은 정리하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추세 흐름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반등 시 목표가 65,000원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KMW까지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상담 채택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도 또 한 번 기회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 후민정음에 문자 보냅니다라고 적어주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저희에게 샵 4989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내일 이 시간에 봐드릴 거니까요. 전화번호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니까 저희 내일장도 대비를 해봐야겠죠. 목요일장 과연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내일장 관심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혹시 캠핑 좋아하세요? 아니요. 전 특히나 이렇게 추운 날은 네. 캠핑에 캠쳐서 듣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캠핑 관련주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추운 날 네. 민재씨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기업입니다. 바로 파세코입니다. 자,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석유 난로를 생산하는 업체고 최근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가전사업도 지금 계속해서 좀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1위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세계 뭐 40여 개국의 수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뭐 유럽 그리고 그 덥다고 하는 중동에도 진출을 해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과거에 한번 이라크의 이제 독재자라고 불렸던 후세인이 이제 은신처에서 석유 난로가 하나 확인이 됐는데 거기 이제 파세코였다라는 부분들 역시 한번 좀 부각이 됐었던 그러한 기업인데 그 이제 석유 난로 쪽에 매출이 좀 집중이 됐다가 최근에 보시면 가전 제품 그 중에서도 이제 빌트인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난로에서 네, 파세코가 세계 시장 점유율 뭐 50%까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 뭐 두 대 중에 한 대는 파세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여름에 또 한 번 이 파세코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겨울 가전으로 불렸던 난로였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를 하면서 여름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뭐 홈쇼핑에 나올 때마다 완판 행진을 이어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 때문에 역시 실적도 상당히 올해 상반기에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특히 뭐 1인 가구가 급증을 함에 따라서 이러한 대형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보다는 창문형 에어컨 혹은 이동식 에어컨으로 조금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캠핑족이 좀 급증을 함에 따라 이러한 난로 매출도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뭐 5월달, 6월달 때이른 더위. 근데 이때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왔다가 최근에 한 단계 좀 레벨업을 하고 다시 고가에서, 단기 고가에서 한 달 정도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흐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도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인 시즌에 들어가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6년도 1000억 원에서 2017년 1200억 20% 증가가 됐고 2018년도에는 1500억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해서 1300억 지난해 매출을 거의 다 채워놨기 때문에 올해 4분기까지 한다면 충분히 뭐 거의 1700억 800억 2000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이렇게 증가가 되고 단기 순이익도 흐름이 매우 좋기 때문에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총이 1281억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9150원인데 9000원 정도 좀 밀리면 시장의 영향도 있고 하니까 9000원 정도 내려오면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요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밀린다 하면은 8,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바로 이 회사가 그 핫했던 창문형 에어컨을 만들었던 회사네요. 내일장 관심주 파세코를 살펴봤습니다. 세계 1위 석유 난로 업체고 창문형 에어컨으로 여름 가전시장까지 진출을 했고 또 역시나 저희가 내일장 관심주 시간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실적도 더욱더 좋아질 것 같은 종목이라고 하니까 추운 날 참 감사한 종목 파세코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 9,000원, 목표가 11,000원, 그리고 손절가 8,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잘 메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지금까지 내일장 관심주를 짚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태원 전문가만의 투자 꿀팁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태원 전문가만의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일단은 화면 통해서 주제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호가창 매매 기법 물량 분석법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 우리 전문가님 카톡방이 가장 활발할 때가 네. 저희 이 호가창에 대한 이야기를 네. 저희가 나눴을 때거든요.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좀 분석을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호가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 호가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앞으로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단주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호가창에 나와 있는 물량, 즉 체결 대기 상태인 물량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뭐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바로 차트일 텐데 이 차트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과거의 기록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 아니다. 현재 이미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기록일 뿐이다. 반면에 호가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매매
즉 이 물량을 우리가 미리 확인해서 볼 수 있는 창이 바로 호가창, 현재가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호가창의 물량만 잘 분석해도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 혹은 스캘핑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매매 이제 장 중에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 차트를 보기보다 분봉을 보기보다는 호가창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쏟기 때문에 호가창의 중요성은 제가 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호가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시간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그림입니다. 기본적인 호가창이고 자, 좌측에 이제 상단에 보시면 여기 요 위에 있는 10개의 호가, 이 호가의 물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특히 보시면 뭐 눈에 딱 띄는 게 5만 4천 원, 이 가격에 60만 주의 금액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른 호가에 있는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쌓여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호가창을 볼 때 상당히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아래, 즉 매수 잔량입니다. 자, 매수 잔량의 흐름들을 보면은 뭐 매도 잔량 대비해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딱 눈에 보더라도 10만 주 단위의 물량이 그렇게 여기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딱 보시더라도 매도 잔량이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밑에 잔량의 합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도 잔량의 합, 즉 이 위에 있는 10개의 호가의 합이 267만 6189주, 그리고 반대로 이 아래 있는 매수 잔량의 합이 75만 258주, 즉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에 비해서 거의 뭐 4배 가까이 지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매도하는 물량이 더 많을 때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이 많을 때 상승하는 이유. 자, 이거 이제 크게 봐서 1번, 2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뭐 시총상이나 아니면 대형주 중심으로 봤을 때 매도 물량이 많으면 팔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왜 주가가 올라갈까 하는데 싸게 팔지 않겠다는 의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주가가 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팔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높다라고 한다면 그 만 원이라도 9,990원, 9,980원 그 아래로라도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 이 종목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하기 때문에 1,500원 아니면 1,600원, 1,400원 이렇게 더 높은 가격대에다가 매도 주문을 걸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체결이 될 때 하나 체결, 이게 매수 체결이든 매도 체결이든 즉 다시 전에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파란색은 매도 체결, 빨간색은 매수 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체결이든지 한 주가 체결이 되면은 한 주는 매수가 되고 한 주는 매도가 된 겁니다. 이게 만나서 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파란색으로 나왔다고 해서 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주를 누가 매도했으면 어느 누군가는 한 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가격대에 따라서 이 위에 54,000원에 60만 주 이렇게 큰 물량이 쌓여있다는 얘기는 아, 이 가격까지는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이 위에다가 걸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거는 보통 단타에서 많이 해석을 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단기적인 수급 주체들의 자전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경매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제 오픈에서 하는 경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명이 1,000원을 부르면 한 명이 1,200원을 부르고 그럼 다른 사람이 또 1,300원을 부르면서 그 제품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경매를 통해서 자주 경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뭐 보셨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수급 주체들이 요 위에다가 이렇게 물량을 올려놓고 이 물량을 다시 자, 이 물량을 매수를 해 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호가에 많은 물량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후에 실질적인 호가창 캡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매수 물량이 많을 때 하락하는 이유 그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 물량이 많습니다. 현재 주가가 만 원인데 오히려 9,800원, 9,900원에 매수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아 굳이 비싸게 사줄 필요가 없어. 이 가격까지는 내려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뭐 비싸게 살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단기 수급 주체들이 매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즉 매수 호가 저 밑으로 매수 물량, 매수 주문을 많이 넣어놓고 인위적으로 매도를 해 나아가면서 체결을 시키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또 다른 이제 손절 물량이라든지 로스컵 물량들까지 같이 체결을 해 나가면서 물량을 매집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급등이 나온 종목들 중에 이렇게 매수 호가창에 물량이 많이 있을 때는 이거는 매집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 오늘 오후 3시에 직접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세 종목입니다. 뉴인텍, 시티즌, 상질, 카일룸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보시면 맨 좌측에 있는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호가창에 있는 물량, 제일 많은 물량이 11,000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1,000주 단위, 7,000주, 5,000주, 2,000주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매도 호가창에 보시면 57,000주, 그 밑에도 51,000주, 68,000주 이렇게 많은 매도 물량들이 쌓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 10 호가창의 흐름을 봤을 때 매수 잔량, 매도 잔량이 10배 이상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불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아직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급 주체들이 아직 물량을 털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제가 1470원에 매수 주문을 넣는다. 여기에 매수 주문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100만, 1000만, 14억 7천만 원만 있으면 여기에 100만 주 그리고 147억이 있으면 1000만 주도 매수 주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매수 주문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넣을 수가 있다. 반면에 이 매도 주문은 뭐가 있어야 넣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물량, 이 종목에 내가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매도 주문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물량이 한 호가에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 이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아직 안 팔고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이제 올리기 이전에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시티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즌 역시 2,920원. 자, 사실 2,900원, 3,000원, 3,500원, 5,000원 이렇게 100원 단위, 1,000원 단위로 딱딱 떨어지는 금액대는 매도 물량이 많이 있고 매수 물량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생뚱맞는 2,920원이라는 자리에 다른 호가창 대비해서 5배, 6배에 달하는 물량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매수 호가창에는 만주 넘는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티즌 역시 한 호가에 이렇게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걸 봤을 때 누군가는 이 물량을 아직 해결하지 않고 들고 있다.
최근에 보시면 3일 전에 이러한 장대 대량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제 지금 좀 윗꼬리는 길게 달았지만 파동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아직 파동이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맨 우측에도 마찬가지 상지 카일룸도 오늘 뭐 매수 물량 총 합친 게 17,000주밖에 안 되고 매도 물량은 10만 주 이상. 그중에 1,560원이라는 뭐 불특정 단가에 42,000주 상당히 많은 이러한 물량 6천만 원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다른 옷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호가창 매매 기법으로 이번 주 계속해서 투자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가창 통해서 매수, 매도 물량 분석하는 방법을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도움 말씀 주신 이태훈 전문가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라도 투자 팁 챙겨 가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은 이태현 전문가께서 또 친절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장이 되기를 기대를 하시면서 달콤한 꿈 꾸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